3월 18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13일 고향인재교육원,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고향희망나눔 운동본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차별적인 시민 편의 행정을 펼쳐온 고양시가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시민 중심의 눈높이 나눔 운동에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운동으로 조성된 성금 중 4천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30대를 온라인 학습 도구가 부족한 취약가정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어진 특별 순서로 이초케 로고 기부로 참여해준 패션 디자인 거장 이상봉 교수를 고양시 복지 나눔 및 문화예술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고양시의 어른들과 그다음에 시민들, 이재준 시장님이 함께하면서 그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같이 함께 이겨나가자는 그런 거 정말 저는 여기 자랑스럽고요. 고양시에 정말 소외받고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코로나가 끝나도 이 운동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나눔 운동의 계기로 삼아 민관이 함께 희망을 실천하는 108만 고양시 사례가 훈훈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지 오케이!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지난 8일 의정부 신한대학교 대학원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찬호 회장은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장학숙 건립 지원, 대학의 후학 양성을 위한 대학 발전 기금 기부 등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족은 저지만 돈이 없어서 뭐 학교를 못 다니고 그런다면 장학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유지해서 그 훌륭하게 될 수 있게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그게 내 희망이고 내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한대학교 대학원 명예 박사학위는 지역의 문화, 체육, 경제산업 발전 및 후학 양성에 지대한 공로가 있음을 인정하여 수여하는 특별한 학위로 명예경영학 박사는 해동종합건설 김찬호 회장이, 명예의학 박사는 베드로 요양재활병원 김대진 원장이 받았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여수시가 치매 노인 주 야간 보호센터 지혜마루를 지난 11일 개원하고 운영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소라면 서부로에 총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건축한 지상 2층 규모의 치매 어르신 주 야간 보호센터는 45명의 노인이 생활하게 됩니다. 이곳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16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치매 어르신의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춘천시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시민정원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4회로 나눠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는 총 300여 명의 시민정원 추진단이 참석했으며 시민정원 추진단은 앞으로 1인 1정원 가꾸기와 화분 내놓기 등 시민운동 전개를 통해 2023 정원 박람회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